네, 오늘 시장은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볼 여러 뭐 이벤트들이 오늘 이번 주 남아 있고요. 자, 하지만 또 하락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좀 후방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희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니 간략하게 요약하시면서 네. 어떤 종목을 좀 후방주의하고 계신지 좀 볼까요? 일단은 네. 코드네이처를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많이 하락이 나왔죠. 시장이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마주보다는 역시나 실적주라든가 기존의 중형주 그리고 우량주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테마주에 대한 이런 저점 매수를 기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에너지 테마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 볼 만한 게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친환경 정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다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이오 관련 사업까지 영위를 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어떻게 보면 수급이 붙을 수 있는 테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주분들께서 많이 좀 불안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슈 같은 경우는 그냥 주요 의견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테마를 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공시적으로도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사에서 공시 내용이 많다는 것은 썩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공시는 공시가 적으면서도 실적 공시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내는 게 중요하지 뭐 전환 사채, 뭐 신주 인수권 또는 뭐 주주 변동 굉장히 좋지 않은 공시들이거든요. 이러한 공시들이 수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시가총액이 현재 857억에 상장 주식수는 3,200만 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변동성 추이는 천만 주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유통 물량 이상으로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테마를 타지 않는 이상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 보고 있고요. 기업 자체에서도 어떻다 부채 대비해서 유보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은 굉장히 많다라고 지표상 나와 있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은 또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다 빚은 많고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후방주의 종목 코드네이처라는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사업 분야는 매력적인데 뭐 재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종목이군요. 네. 자, 우리 코드네이처는 주의 종목으로 알려주셨고,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네, 네. 크래프톤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왜 이 종목을 후방주의로 갖고 왔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그러겠죠? 거라 생각을 네. 합니다. 역시나 지금 가장 흥행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 지금 배틀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죠. 이에 네. 따라서 게임 산업의 대장 타이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맞는데 일단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실적도 좋고 어떻게 보면 기업 재무도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매출 또한 조 단위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매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동시에 빚도 굉장히 부채도 상당히 적다라는 점이 매력적일 수 있겠죠. 지만 백트론은 어떻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매출 기준으로 2조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8천억대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현재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3조를 기준으로 시가총이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보다도 10배 이상 이미 고평가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기대감이 있더라도 배틀그라운드 이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신작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치에 어떻게 보면 반영되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식수가 좀 많습니다. 주식수가 많아가지고 이 주식이 강력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자금보다는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역시나 당분간은 조금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상장 이후에 상승분을 켰지만 지금은 추세가 좀 꺾인 상황이고요. 주의할 종목으로 지금 보셨습니다.